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안녕하십니까.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밀덴입니다. 저번 시간 1탄에 이어서 이번 2탄에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에 있는 신제품 두 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데모를 하고 테스트를 해봐서 성능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요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1편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번 외형을 살펴보면 아주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경쟁사 브랜드 제품들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좀 생긴 것 같아요. 눈도 세 개가 달려있고 기존의 임팩트 렌치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죠. 짧아지고 엠벨 부분이 일자가 되어 있어서 각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기고 기존의 제품보다는 엠벨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립감이 좀 좋아졌어요. 손목 부분에 약간 좀 두꺼웠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임팩트 렌치는 그립감이 약간 좀 더 좋아진 것처럼 제가 좀 느껴지고 여기 없는 표시가 하나 생겼어요. 기존에 이 사람 모드는 이렇게 화살표에서 동그라미가 없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은 이렇게 원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만 있는 제품들은 오토스탑 모드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토크값이 되어지면 자동 으로 멈추는 기능이 있는 거고 여기 안에 있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으면 풀 때 볼트 제거 모드 RPM이 조절이 된다는 그런 기능도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전 모델은 동그라미 원형이 없기 때문에 볼트 제거 모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동그라미가 있기 때문에 볼트 제거 모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무게는 2kg가 약간 되지가 않고 기존의 M18FIW보다 토크값도 339, 340에 가까운 토크로 한 4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무게는 가벼워지고 전장은 짧아지면서 토크값도 높아진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미드 토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멀리서 봐도 아, 이건 미러키의 신제품이다 라고 할 정도로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팩트 렌치보다는 훨씬 짧아지고 눈이 세 개가 생겨서 한눈에도 미러키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렌치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이 4단 모드, 역방향, 정방향에 들어가 있는 오토스탑 모드와 볼트 제거 모드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보다도 훨씬 짧아진 전장과 가벼워진 무게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6x6의 방부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반 자재보다 이 방부목이 훨씬 좀 단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육각 피스는요, 13mm 짜리 육각 피스고요. 13mm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3구짜리 LED에 좀 장점을 보기 위해서 모두 소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등 해주세요. 네, 그럼 렌치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10개의 피스를 박아보도록 할게요. 매우 라이트가 밝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실 잘 안 박힐 줄 알았거든요. 이게 방부목이고 굵기도 좀 상당히 굵어서 잘 안 박힐 줄 알았는데 정말 잘 박히네요. 뿐만이 아니라 브러시리스답게 열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약간의 미열 말고는 열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또한 한 칸도 달지 않았습니다. 불을 다 꺼놓고 작업을 해서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3구짜리 LED가 주위를 다 밝히고 있어서 작업을 하는데 시각적으로 제한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편리하게 작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테스트 잘 보셨나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스튜디오에서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생동감이 좀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제품들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조선 팔도를 섭외를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장의 생동감, 생생함을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M18FIW2 콤팩트 임팩트 렌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셨던 것과 같이 정말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이 3구짜리의 LED가 작업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효율적이었다라고 하시는 피드백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아주 강력한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테스트할 제품은요, 미드토클 임팩트 렌치 신제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을 켜놓고 그냥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3단으로 준비 시작.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와, 이게 토크가 800이 한참 넘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정말 힘이 세네요. 한 1분 걸렸나요? 아, 1분 안 걸린 것 같은데 체감상으로는. 테스트 잘 보셨나요? 미드토크를 방부목으로 작업을 하기에는 아주 힘이 넘쳐나기 때문에 제가 또 현장에서 한 업체를 모셔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자면 중장비를 보수전기 하는 업체고요. 중장비에 사용되는 볼트 그리고 너트 자체가 32mm의 아주 높은 직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높은 공압식 임팩트 렌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압식 임팩트 렌치로 최대한 좋은 다음에 이 미드토크로 과연 풀릴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그 현장으로 넘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작업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절대 충전으로는 공압을 풀 수가 없다라고 저한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그분 지금 잘 보고 계시죠? 풀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강력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미러키의 제품이 토크값도 많이 상승을 했고 이전 제품에 대비해서 훨씬 출력도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임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보다 따끈따끈한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